안녕하세요, 한국 온달입니다. 영상을 최근에 많이 못 올리고 있었네요. 사실 제 아내가 한국에 와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이제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먹는 것도 다르잖아요. 아니요. 게다가 아니요. 아니에요? 게다가 한국 여름 날씨가 이란이랑은 전혀 다르게 덥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 살다 와서 그런지 한국인인 저도 지금 한국 날씨에 적응하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5년 넘게 한국을 벗어나 살다가 여름을 오랜만에 한국에서 보냈는데 이란은 깡 마른 더위라면 한국은 그야말로 찜통 더위입니다. 게다가 이제 태풍 개미 때문에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리니까 괜히 심적으로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향수병까지 걸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이란에 있으면서 향수병이란 게 뭔지 몸소 느꼈거든요. 이게 아무리 잘해줘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잘 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 아들 첫째 이든이가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치과 갔다가 오후에는 아내에게 깜짝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예. 아, 오늘 무슨 선물 줬대? 아, 라일레가 한국 와갖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애들도 돌보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선물. 무슨 서프라이즈? 아니, 말을 하면 그게 선물이 아니지. 아니요. 일단 가볼게. 기다리면 못해. 일단 가봐요. 무슨 선물 받고 싶은데, 라일레는? 일본 여행. 일본 여행? 네. 여행 가자. 노 재팬입니다. 노 재팬. 왜? 아, 저는 일본 싫어? 아, 일본 사람은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일본 그 정부 그런 나라의 그 대처가 싫어서 그냥 싫은 거고요. 예. 아무튼. 아이고. 네. 일본 말고. 아, 태국. 태국이요? 네. 어디 갈래? 거기는 라일레가 한국 국적 따면은 취득하면은 그때 선물로 이제 여행 가야죠. 아니 지금 잠깐 여기 있었다고. 아니 여행 가면은 너 한국 국적 취득했을 때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선물 주세요? 헬로카봇. 한국에서 유치원 다니더니 헬로카봇, 피카츄, 포켓몬 이런 거 배우고 오네. 잘하네. 출발. 일단은 가봅시다. 응? 예. 예. 아빠 선물 주세요. 긴장돼요. 무슨 선물이야? 우리 이연이를 위한 선물. 가자 가자. 예. 몇 층이야?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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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무슨 선물이야 여기? 여기 선물 없어. 무슨 선물이야? 아, 치과 왔어. 치과. 치과 선물이에요? 치과, 네. 치과 무슨 선물이에요? 아이씨. 아, 진짜. 좋아요. 좋아요. 안 무서워? 이든이 씩씩하게 들어왔지, 그지? 응? 무서워요, 치과? 아니. 다람쥐야, 다람쥐? 이든이 다람쥐처럼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야? 아니야.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네. 거기는 조금해서 못 들어가겠다. 이든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겠다. 여기도 못 들어가. 어? 쏙 들어갔다. 이든이 커가지고 다리가 안 펴져. 예전에 왔을 때는 쭉 발 뻗고 누웠는데 한쌍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네. 공룡이랑. 공룡. 테리지노사우루스네 이거는. 무슨 선물? 응. 우리 아이를 위한 선물.
한국 사람이 이렇게 선물 줬대? 네. 네? 슬펐어? 이란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란으로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세요 그러면. 비행기표는 알아서 구매하세요. 네. 안녕. 아유,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쉬었네, 쉬었어. BMW 사고 싶어. BMW 타고 있잖아요. 버스랑 메트로가 워킹하잖아요. 메뉴판 주세요, 메뉴판. 아빠는 이거 주세요, 이거. 맨 위에 크림 잊지 마시고요. 네. 이거 가능해요? 갈색, 그 다음에 민트색,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지? 핑크색. 핑크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뭐예요? 주황색. 하얀색 크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5,000원. 5,000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든이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응? 잘할 수 있어요? 네. 위에 만화 나오니까 좋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아이고. 오기 싫어하지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다행이다. 잘 해주셔서 무서워하지 않네요. 하면은 이제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네. 다행이다 이든아. 아이고 참. A few minutes later. 아팠어 이든이? 선물 받아봤자 이든아. 우와 선물 받자 선물 받자 이든아. 한번 선물 받자. 이든이 뭐 좋아해? 천천히 골라봐. 없어? 이든이 좋아하는 게 없어? 있어. 있어? 그럼 골라봐. 피카츄 어디 갔어? 피카츄가 피카츄 없네. 피카츄 잘 없어. 여기 피카츄 있대 이든아. 감사합니다. 날아가는 머리 거의 없어. 감사합니다. 내도 와볼게요. 도와줘. 잘했어. 선물이 엄청 아파요. 어떡해? 이든이 아팠어? 이든아 엄마 손 잡으면 안 될까? No. 아빠 손 잡아야 돼? 어떡해 아빠. 이거 선물이 엄청 아파요. 마취가 풀려서 아파하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지금. 자 도착했어요. 오빠 어? 무슨 과예요? 안 과예요? 가보자 뭐가 있나? 이제 이든이 치료했으니까 이제 엄마 치료하러 갈까? 아니면 아빠 치료하러 갈까? 엄마. 엄마? 엄마는 무슨 치료해줄까? 엄마, 이 눈 치료해줄까? 코 치료해줄까? 손. 손? 오케이, 손 치료하러 가자. 무슨 선물이에요? 한번 가봐요. 가보면 알아요. 가보세요. 무슨 선물이에요? 예, 병원 선물이요, 병원 선물. 랄레 고생해서 피부가 푸석푸석해져가지고 미용실을 받으라고 데리러 왔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저는 안 이뻐요? 아니 이쁜데 더 이쁘지라고. 아니 저는 안 이뻐요? 더 이뻐지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데뷔뷰티 유명해요. 저는 옛날부터 가고 싶었어.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식혜. 식혜. 랄레가 좋아하는 식혜.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이대는 먹어봐. 와. 이대는 먹어. 이대 조금만 먹어봐. 조금 조금 조금. 먹으면은 너무 맛있어서 더 먹을 걸? 네. 싫어? 조금. 그래. 아이고, 아프지구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또 치과 가야 돼. 많이 먹지 마. 라일레 옷이 너무 예쁘네요. 오, 감사합니다. 어디서 산 거예요? 이것도 쿠팡에서 샀어요. 쿠팡에서 샀어요. 네. 한국 옷, 한국 스타일의 옷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예쁘다. 예뻐요, 예뻐. 네, 우리 오빠 좋아해요. 가자. 좋아요.
이제 이 안 아파? 안 아파요. 아유 다행이다. 이쪽으로 먹어야 돼. 이러고 먹어야 돼. 알겠지? 이제 안 아픈데. 안 아파도 조심해야 돼. 이쪽으로 먹으면 안 돼. 이쪽으로 먹어야 돼. 왜 이래니? 이제 안 아파. 아까 아프다고 징징 울었잖아 이래니. 안 이제 아파? 안 울어. 씩씩하네. 맛있게 먹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어. 오른쪽으로 먹어야 돼. 잘한다. 이들이 뭐 먹고 싶어? 짜장면 먹을까 오늘? 짜장면? 짜장면. 아니면은 치킨 먹을까? 치킨? 짜장면. 알겠어. 우리 이든이 치과도 잘하고 엄마도 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자. 알겠지? 응. 오른쪽으로 먹어야지. 이든 엄마 어디 갔지? 엄마 머리 공부했다. 엄마 이쁘게 하려고 갔어? 네. 아니 여기 앉아있어. 기다려야지 우리.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 돼. 알아. 이들이도 이제 나중에 크면 여자친구가 생기잖아? 그러면 여자친구를 위해서 좀 기다려줘야 돼. 알겠어? 네. 아이 우리 이들이 잘생겼다. 아이고 이뻐라. 엄마 왜 안 오시지? 안 오시지라고 했어? 그건 또 어디서 배웠어? 아무도 안 배웠는데. 이야, 이든이 한국말 잘한다. 아빠 이거 끝까지 연구 잘했다. 3 hours later. 어때요? 좋아요. 괜찮았어요? 어때요? 예뻐요? 이거 좀 아직 아니요. 괜찮아질 거예요. 네, 괜찮아질 거예요. 두 시간 동안 했어요. 두 시간. 네. 네, 이제 가자 집에.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더 이뻐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왜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았어. 오돌토돌, 오돌토돌. 휴지 됐어, 휴지. 엠보싱 휴지. 선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네. 또 올래? 매월 와야지. 매월 와야 돼요? 매달 네. 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다시도 와야지.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이제 집에 좋아요. 갑시다. 예. 집에 가자.